얼마 전 신호대기로 정지하던 중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이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디스크가 있어서 그런지 2주 넘게 입원을 해야 하고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으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차의 수리 비용은 3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근데 사고 차량 운전자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상 때문에 몸이 회복이 되는 걸 보고 합의금을 정하려고 하는데 상대 측에서 합의 시기를 운운합니다. 합의는 빨리 할수록 좋나요? 또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사실 교통사고가 이렇게 이제 발생하면 뭐 상대방이 연락을 취해 온다기보다는 이렇게 보험사를 통해서 뭐 합의를 하자 내지는 합의 그렇죠. 금액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정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이들 오고 가죠. 실제로 합의로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지금 사연자분에서 조금 이제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고가 났으면 이제 대물 처리로 이제 아마 자동차 수리가 아마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쵸. 사연자분이 다쳤기 때문에 대인 사고로 이제 병원 치료를 받아오셨을 텐데, 보험사에서 이제 대인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해 별도 합의를 통해 종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그쵸. 많거든요. 아마 사연자분의 경우는 그런 이제 대인 사고 종결을 위한 합의 시도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았고 입원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도 파손이 되고 이제 부상도 당하신 그런 상황인데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내가 손해배상 항목은 또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그 사연자분이 부상을 당한 거를 대인사고라고 해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동안 지출되는 그 비용이 있을 수 있고, 또 네. 차량이 망가진 것에 대한 대물사고 처리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대인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손해 3분설이라고 해서 적극적인 손해, 내가 지출하게 된 금액, 소극적인 손해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해서 벌수 있었던 손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자료에 따른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네. 사연자분의 경우는 합의를 한다고 하면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정비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그게 대물 비용으로 보험금이 직접 지급이 정비업소로 갔을 것이고, 사연자분에게는 이제 손해삼분설에 따른 그 합의금의 액수만 정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상담자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과연 어느 정도라는 것이 적정한가? 이걸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좀 측정이 될까요? 이게 지금 사연자분의 말씀만 듣고 제가 이건 얼마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 그쵸. 있는데, 합의금 책정은 원칙적으로 손해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골절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후유 장애가 남는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합의금 혹은 이제 그 금액은 더 상승해야 할 것이고, 그쵸. 단순 타박상이라고 하면 또그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금액이 낮을 텐데, 이 금액 그 다친 정도, 그다음에 향후에 치료가 얼마나 진행될 것으로 보이거나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디스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이게 더 악화됐고, 혹시나 내가 추후에도 이런 후유증에 계속 시달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당연히 하실 텐데요. 후유증까지 고려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후유증 발생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면 저는 뭐라고 권해드리냐면 굳이 서둘러서 아직 합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합의를 조기에 진행한다면 그 후유증 같은 향후 치료비까지 고려해서 합의금을 좀더 높게 책정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혹은 반대로 후유증 발생 여부에 대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내가 추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유보 조항을 합의서에 집어넣고 종결하신다든지 이런 점을 좀 고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회복되는 걸 보고 합의를 할지 말지 좀 결정을 하고 싶다라는 입장이신데, 상대방은, 빨리빨리 하자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합의를 해야 되는 뭔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합의의 종기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합의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 받으시다가 그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합의를 하셔도 된다. 저는 일단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 고려하면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 합의를 좀 독촉을 하실 텐데, 좀 충분한 이제 후유 장애까지 고려하셔서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뇌가 괜찮은데 굳이 등 떠밀려서 서둘러서 합의를 하실 필요는 좀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치료 잘 받으시고 정말 내 몸이 완전히 좀 회복이 됐다. 아, 이 정도에서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셨을 때 그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보태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